아이들 외국인 멤버 중에서 한국어 말하기 수영이 1등이 아니라고 하셨어요. 그 네.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누가 1등? 저는 우기라고 생각해요. 한국어 말할 때는 우기가 좀 잘하는 것 같아요. 저 뭔가 진지하게 말해야 될 때 긴장돼가지고 말 못하겠어요. 우기 씨는 예능 프로그램을 보면서 한국어를 공부했다고 그랬거든요. 네. 민니 씨는 노트에 되게 열심히 적어봤는데 공부했다고 그랬는데 네, 맞아요. 가장 좋아하는 한국어 단어가 있어요? 아, 전 항상 똑같아요. 헐. 태국어나 영어도 그냥 다른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것 같아요. 태국어 찾아도 없어요. 헐 이거. 뭔가 딱 한국어만 있는 단어예요. 돌발 질문. 내가 수진이보다 한국어 말하기 더 잘한다. OX 3, 2, 1. 네. 저희가 듣기로는 수진 씨가 한국어 말하기 능력 서열 꼴찌라고 그러던데 인정하나요? 네. 가끔 우리 장난쳐요. 아이들 외국인이라고. 왜 두 개가 넘지? 아니 이건 진짜 외국인하고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? 제일 꼴찌가 수진 씨고. 아 애매해요. 누구랑 애매해요? 아 왜? 노래도 잘하고 외국어에도 능통한 민니의 원래 꿈은 영화 감독이었다고 감독까지는 아니었는데 태국 영화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만약에 대학교 가게 된다면 필름 이런 거 배우고 싶었어. 민니의 사진 잘 찍히는 포즈 3종 세트 보도록 하겠습니다.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뭐야 하나 둘 셋 뭐야 아니 이쪽이요. 아 이쪽 같아. 이쪽이요. 마지막 질문이었습니다. 네. 아이돌 중 휘파람을 가장 잘 분다. 저도 옛날에 어렸을 때 못했어요. TV 보다가 하길래 멋있다고 생각해서 하다가 소리 나와요. 돌발 미션 민니의 휘파람 스피드 퀴즈입니다. 저희가 제시어를 준비했어요. 네. 민니 씨가 휘파람을 불면 미연 씨와 소연 씨가 어떤 노래인지 알아맞추는 게임입니다. 아~ 문제는 총 10문제고요. 10개요? 제한시간은 네. 1분. 정답 개수 하나당 홍보 시간 1초씩 정답. Go! 시작! 약간 노래 생각 안 나. 아. 점수 상관없이 하고 나머지 좀. 아, 아 네네. 재밌다. 이제 깨달았어요. 노래 만약에 이만큼 부르셨으면은 휘파람도 이만큼밖에 안 돼요. 내가 더 높게 못 가요. 노래도 안 돼. 휘파람이랑 나의 아 개인기. 감사합니다. 저의 흥을 표현하는 그런 한 방식입니다.
소울 사랑.